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inese Bible English, 영어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블 블레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모두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오늘도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밝아지네, 그죠? 계속해서 영어 부분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다 오다 동사를 봤죠? 가생, 그죠? 가생. 가생, 뭐라고요? 가생, 천국 가생이었어요. 가다 오다 동 목적어 혐오 동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생, 천국 가생. 그래서 목적어 혐오 동사는 수동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그래서 고 같은 거, is com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was to do, is set 쓰면 안 되고 그냥 목적어 혐오 동사 가다 오다 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가죠? pigs under control of the unclean spirit이죠. those pigs 이게 뭐야? 돼지 많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these 저 돼지들 이 돼지들은 these pigs 저 돼지들은 those pigs 저 돼지들은 those pigs 이 돼지들은 these pigs 그죠? 그래서 those pigs 자 뭘 받고 있지? 통치죠. 언더는 뭐야? 언더는 방법으로는 뭐야? 방법으로는 장소일 때는 아래이지만 방법일 때는 통치예요.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컨트롤 받고 있는 뭐라고 해봐? under control 자 통치는 뭐지 영어로? 해봐 rain 똑같아 발음이요 뭐랑? rain이랑 똑같아요. 해봐 rain. 혀 세우고 해봐 rain. under the rain 같이 해봐 under the rain. under control of the unclean spirits 더러운 귀신이 영어로 뭐라고? dirty라고 안 하고요. unclean이라고 해봐 unclean spirits 더러운 귀신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돼지들이요? 그 돼지들? 뭐 먹을 때 자꾸 먹게 되는 돼지들? 자, 뭐라고? those pigs, 그치? 해봐, those pigs under control of the unclean spirit, 그죠? 자, 해볼까? those pigs. 얘들 누구라고? those pigs under control of the unclean spirit. 지금 뭐하고 있어, 얘들이? 점프. 저 점프는 가다 오다 맞죠? 가다,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것도 다 뭐야?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이렇게 가는 것도 자동사고 이렇게 가는 거 자동사예요. 그래서 가다 오다는 다 뭐라고? 목적어가 올 수 없다예요. 가다 오다 뭐라고? 목적어 올 수 없다. 그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into the water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림만 보고 얘들 누구라고? those pigs under control 저 누가 하고 있어? 귀신들이 하고 있지. under control of the unclean spirits 해볼까 시작? Those pigs under control of the unclean spirits jump water 쓰면 돼요 안 돼요? 바로 명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뒤에는 안 된다 끝나야 된다 끝나거나 뭐야 전화부가 나와야 된다 into the water 그 다음에 하기 위하여 또 쓸 수 있지 하기 위하여 그죠? to be 죽기 위하여 할까? to be killed 2000년 전에 뭐야 2000 years ago 이렇게 하면 뭐야 전화부가 다 나오는 거죠? 전화부가. 다시 갑니다. 얘들 누구라고? Those pigs under control of the unclean spirits. Unclean spirits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는 뭐라? 돼지 새끼들. 그죠? 돼지들. 어제 갑자기 우리 조카가 나한테 오더니 자기 손가락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 손가락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저 새끼 손가락 이래가지고 저 새끼 손가락이 하는 건데 저 새끼 손가락 이래가지고 저 새끼 손가락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아닌데 저 새끼 손가락이 뭐래? 그거를 저 새끼 손가락 이래가지고 놀랐어. 그치? 도스픽스. Under the control of unclean spirit. 그치? 약간 이런 거 해줘야지. 좀 재밌게, 그치? Those pigs under control of the unclean. 할 수 있지? 해봐, 시작. Those pigs under, 통치받고 있는 이 뭐라고요? Under control. 통치받고 있는 뭐야? Under control. 통제받고 있는 뭐야? Under control. 자,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 뭐야? The man under the control of Satan. 그치? The man under the, 자,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 뭐야? The man under the grace. 뭐야? 은혜의 통치 뭐라? The man under the grace. 죄의 통치 뭐야? The man under the sin. Under the sin. 그지? I am under grace. Under. 해봐. I'm under grace. Under.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치를 받아. 그러면 under the blood
그지?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뭐라고? Under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해봐. I am the person. I'm the man. 그죠? I'm the man. Under the blood of Jesus Christ. 시작. Under the blood of Jesus Christ. Under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지? 노래 있는데 그거? 주보혈 아래 있네. 그게 원래 주보혈 아래 있는 거 아니고요. 그 원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보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난 그걸 어떻게 번역했어? 한국말을 번역할 때는 주보혈 아래 있네 라고 번역했죠? 그 뜻 아니에요? 주보혈 안에가 아니라 뭐지? 하나님의 보혈의 통치를 받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언더가 뭐가 아니야? 언더가 뭐가 아니야? 거기서는 장소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그지? 왜? 정죄함이 없어. 보혈로 다 덮었으니까 보혈의 통치를 받으니까 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자동사는 뭐가 만든다? 자동사는 가다오다 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까지 배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다시 연결하는데 오늘 뭐냐면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인 거예요. 뭐야?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면 되는데 안 된댔죠. 그죠? 가다오다 동사는 뒤에 목적어 오면 되는데 안 된댔지. 가생가생했죠. 가다오다와 살다. 그죠? 살다 생활하다. 가다오다와 살다. 가생가생은 뭐다? 뒤에 목적어 오면 안 돼. 봐봐. 근데 여기 어프로치 다가가다죠. 다가가다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요? 가다 뜻 있죠? 위치 뭐야? 위치. 위치 손을 뻗어 가다지. 그 다음에 엔터는 뭐야? 들어가다지. 그리고 클라임은 올라가다지. 그리고 마운트는 뭐야? 올라타다지. 그리고 라이드도 올라타다야. 그죠? 그리고 인헤비트는 거주하다야. 그죠? 다 무슨 뜻이 있어, 이거? 살다란 뜻이잖아. 그죠? 리브는. 근데 이거는 뭐다? 목적어가 가다 오다 동사 같은데 뭐야?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가다 오다 같은데 뒤에 뭐라고? 목적어가 바로 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가 포함된 동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전치사가 포함된 동사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디스커스. 디스커스는 뭐지? 뭐뭐에 관하여 토론하다라는 뜻이야. 뭐가? 디스커스. 자, 여기 지금 하는 거 1등급이에요. 1등급. 완전 등급 센 거야. 디스커스, 멘션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라고? 전치사가 포함된 동사야. 뭐뭐에 관해서 토론하다라는 뜻이고 이것도 뭐뭐에 관해서 언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전치사가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그 뒤에 전치사 나오면 돼야 한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돼. 어프로치. 뭐뭐에게 다가가다야. 근데 어프로치는 가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가는 거. 자, 남자가 나한테 다가왔어. 그죠? 남자가 다가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He approached me야. 기분 나빠 좋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그 뭐 할 때 그 골프 칠 때 그죠? 골프 칠 때 여기다 이 잔디 안에다 갖다 놓는 거 뭐라고 무슨 샷이라 그래? 어프로치 샷이라 그래요. 가까이 된다고 그죠? 가까이 다가가는 걸 뭐란다? 어프로치야. 가까이 다가가는 게 뭐라고? 어프로치. 자, 리치는 손을 뻗다니까 약간 가다오다 뜻이 없죠?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리치에 리치 해봐. 리치 더 노스포. 북극에 가다. 북극에 도착하다 뭐라고? 노스포 해봐. 노스포. 어디 있어? 노스포. P-O-L이죠. 노스포. 북극이 뭐라고? 노스포 아니면 아크틱이죠. 아크틱. 아크틱 에어리아. 그치? 아크틱 에어리아. 아크틱 그죠? 아크틱 에어리아. 에어리아 어디 있어? 에어리아. 아크틱 해봐. 아크틱. 아크틱. 노스포. I reached the North Pole. 그죠? North Pole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그 다음에 엔터야. Enter the room. Enter the room. 자, 엔터는 두 가지로 씁니다. 엔터는 enter into를 쓰일 때는요. 보이지 않는 거에 들어갈 때는 into를 써요. 보이는 거에 들어갈 때는 enter. 자, 1등급. 자, 요거는 뭐지? 예외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Enter. 야, 그지? Enter. Enter into는 뭐라? 보이지 않는 거. 그지?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는 enter into the presence of God. 이러네. 임재가 뭐라고 그랬죠? presence 해봐. presence 중요한 단어 외워야지. 그치? presence 임재가 뭐라고? presence 하나님의 계심 뭐야?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계심이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presence of God 하셨다. presence of God. 그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 임재가 있어. 임재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럼 임재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뭐야? 기독교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임재입니다. 뭐라고?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뭐라고 하죠?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친밀한 사람이 뭐가? 능력이 생기거든. 그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Have a presence. Presence of God.
자, 그래서 죄가 있어도 친밀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있지 왜? Under the blood of Jesus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가 있어도 친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다윗이나 이런 애들 죄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다 무너졌잖아, 그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왕국에서 도망가죠. 다윗이 그 뭐야 아들 죽고 나서 막 반란이 일어났잖아, 그지? 반란이니까 왕국에서 도망가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불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뭐야? 왕국에서 도망가면서 뭐라고 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왕국에서 도망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국에서 도망가면서 뭘 얘기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왕 안 돼도 좋습니다예요. 알겠죠? 나는 왕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 다시 하나님하고 같이 친밀하게 지냈던 그 양치였던 시절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놈들은 뭐야? 왕 되려고, 사울은 뭐야? 왕 되려고 임재를 버렸죠. 다윗이 회복된 이유가 그거예요. 뭐야? 왕 안 돼도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나는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임재로 다시 왕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아멘? 자, 이게 뭐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안 줘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자 임재를 회복하면 친밀함을 회복하면, 성령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한 거다. 근데 성령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회복돼. 성령. 그래서 항상 뜨거운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해야 돼. 성경 읽을 때 차가운 마음으로 성령 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차가운 마음 아니게, 기도할 때 차가운 마음 아니게.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야. 차가워지면 기도. 따라서 차가워지면 기도하는 거야. 불 받으러 갔어. 내가 만든 거야 지금. 자, 그 차가운 마음.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막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막 손들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 더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필요할 때 손들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우면 손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뜨거우니까. 안 뜨거우니까 손을 들고, 안 뜨거우니까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뜨거우니까 하나님 와달라고. 뜨거우면 주여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러지 뭐.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뜨겁게 해야 돼. 아멘. 뜨겁게. 자, 뜨겁게. 아멘. 시작. 뜨겁게. 그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올라타다야 마운트하고 라이드, 그죠? 마운트하고 라이드는 너무 쉽겠죠? 마운트, 그지? 마운트하고 라이드 올라탄다 그래. 클라임은 올라가는 거, 그지? 마운터, 그죠? 그래서 뭐야 그때 우리 그 뭐지 그 UFC 같으면 위에서 올라서 막 때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걸? 그 마운트했다 그래, 마운트, 그죠?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거 타는 거, 오토바이 맞나?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거야. Ride a bicycle, 그지? Ride a bicycle, ride a motorcycle, ride a motorcycle. 바로 들어가요, 바로. Ride a motorcycle, 그죠? Climb the ladder, climb the ladder, climb the mountain, climb the cl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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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Cliff 뭐야? Cliff. 절벽을 올라가는 거 이럴 때 쓴다. 그리고 거주하다도 inhabit이야, inhabit. Have a Holy Spirit inhabit me. 성령이 나와 거주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Have a Holy Spirit inhabit me. 그죠? Inhabit in me 아니고 inhabit me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성령과 하나 되는 거죠. 궁극적인 union with Christ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면 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돼. 영광을 사모하지 말고 뭘 사모해야 된다? 친밀함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친밀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거야. 하나님이, 그죠? 부부관계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사랑해야 돼. 와이프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와이프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친밀해지잖아. 내가 싫어하는 거만 골라서, 그죠?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양말에다 벗어놓지만 또 양말 벗어놓고, 그지? 그러니까 안 친해지잖아. 그래서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래,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주신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야. 사랑의 본질이 그겁니다. 사랑이지? 사랑은 항상 뭘 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항상 자기를 뭐야? 부인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나 진짜 사랑한 뭐야? 너를 부인하고 날 따라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 사랑하면 부인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부인. 사랑하면서 부인을 맞이하게 돼 있죠. 남편도 맞이하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야.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냐. With faith. 쉽지? With faith. 예수를 믿는 거니까 in Jesus이야. 믿음을 가진 의인들, the righteous.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랬죠? 더 플러스. 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뭐야? 더 broken
hearted 하면 되겠지. broken hearted. 뭐가 붙으면? ed가 붙으면 뭐다? 다 형용사다. 그냥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ed는 뭐다? 뭐뭐한 사람들이야. 자, 버려진 사람들 해봐. 더? 그치, deserted. 어우, 쉬워. 그치? 더 deserted. 그치? 더 deserted. 자,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 뭐지, 그 뭐야, 저기, 학교 폭력 당하는 애들 뭐야? 더? bleed. 이렇게 쓰면 돼. 더 해봐, 더 bleed. 더 bleed. 그죠? 학교 폭력 당하는, 뭐뭐 당하는 사람들. 뭐, 구원받은 사람들 뭐야? 그거 쉬워. 더 saved. 그죠? 단어가 아니까 바로 나오네. 단어 아니까. 이 많이 영어 많이 들었어. 이제 잘해. 수업시간 대답도 하고. 잘했어, 잘했어.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 뭐라고? The righteous. 아름다운 사람들, the beautiful. 거룩한 사람들, the holy, the holy 하면 되겠습니다. The righteous with faith in Jesus 뭐야? Inhabit the heaven 뭐야? Habit을 가득 채우다. 아, 그죠? 뭐라? Heaven을 가득 채우다. Heaven을 가득, Inhabit이 뭐라고? 가득 채우다. 자, 의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 천국에 있어. 물론 죄인들이 가는 곳이긴 하지요.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한 죄인들이 가는데,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요. 천국은 죄인들이 아니라 의로워지죠? 의로워지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지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그녀를 고칠 의도를 가지냐? 여기서 의도를 가지냐? 의도가 뭐죠? intention 봐. with an intention. 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자, 생각해봐. 우리가, 부정사를 받는 동사 했죠? 뭐였어? 동원결의, 그지? 동원결의를 뭐였지? 기억하고, 뭐였어? 계시도 하는 여간첩이었죠? 여간첩. 그죠? 여기에 쓰이는 명사야. 동은 뭐였지? 동은 동의하다. 그래서 이걸 명사로 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동의를 가진 뭐야? With an agreement. Want지, want은 desire. 여기다 집어넣어, desire. With a desire. 그지? 그 다음에 결정이지, 결정. Decision. 여기다 집어넣어. With a decision. 결정을 가진 남자. Jesus with decision. 결정을 가진 결정을 하신 예수님, Jesus with a decision이야.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연결해. 그래서 뭐뭐 하는 결정을 한, 뭐뭐 하는 계획을 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원결의 여간첩이죠. 동원결의 여간첩 명사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걸 명사로 바꾸고 투부정사로 이렇게 해서 동격을 만들 수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따라하자. 동원결의 여간첩. 동원결의 여간첩 명사. 동격. 이걸 동원결의 여간첩 명사 동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영어 진짜 많이 씁니다. 뭐뭐 하는 계획을 가진 남자. The man with a plan. 그죠? 뭐뭐 하는 결정을 한 남자. The man with a decision. 뭐뭐 하는 desire를 가진 남자. The man with a desire. 그지? 뭐뭐 하는 기억을 가진 남자. The man with a remembrance. 그죠? 뭐뭐 하는 시도를 하는 남자. The man with a trial. 명사가 trial입니다. Trial. Trial. The man with a trial. 그죠? The man with a trial. To 동사 목적어야. 자, 여기서 같이 볼게. 동원결의 여간첩 봐서. 자, intention. 뭐뭐하는 의도를 가진 예수님이야. 그죠? 뭐뭐하는 의도를 가진. 보입니까, 이거? 여기 명사 뜨는 거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명사라고? 동원결의 여간첩 명사야. 동원결의 여간첩 명사는 투부정사를 동격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뭐뭐하는 의도. 뭐뭐하는 의도. 시작. 뭐뭐하는 의도. 뭐뭐. 그녀를 고칠 의도를 가지냐, 그지? Jesus with the intention. 시작. Jesus with the intention. 자, 계획을 가진 예수님, Jesus with the plan. Jesus with the plan. 열정을 가진 예수님, Jesus with passion. Jesus with passion. 소망을 가진 예수님, Jesus with hope. 믿음을 가진 예수님, Jesus with belief.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to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Jesus with intention to heal her, 그지? 그녀를 고칠, 뭐야? 그녀를 고칠 의도를 가진 예수님이 뭐야? 들어갔다, entered. 어느 집에? Peter's mother's, 뭐야? Peter's mother-in-law's house야. 피터의 베드로의 장모님이지. 장모님 뭐라고? Mother-in-law. 장모님 뭐라? Mother-in-law. 뒤에다가 in-law 붙이면요, 외가야, 외가. 자, 그래서 외가 쪽에 외가 쪽은 뭐야? Brother-in-law 한 뭐야? 외사촌 맞나? 맞죠? 마더-in-law는 뭐야? Mother-in-law는 장모. 장인어른 뭐겠어? Father-in-law. 아, 외사촌이 아니구나. Brother-in-law가 뭐지? 내 와이프의 동생은 뭐라고 하지? 처남. 그러면 내 와이프의 처제는 뭐겠어? Sister. 왜 이렇게 복잡해. 한국말은 복잡해. 하여튼 복잡하게 나갑니다. 그다음 뭐 이렇게 cousin-in-law 하면 되겠지. 사촌이면. 외종사촌이면 cousin-in-law라고 해서 in-law를 붙이면 돼. in-law를. 그래서 들어갔다고 했었죠. enter. 이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다시 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뭐였어? God, the angels of God 하셨죠?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거, 그죠? Angels of God, climber, 올라갔다,
클라이머 뭐를? The ladder, ladder 올라갔다 뭐를? 그 뭘 올라갔다? 사닥다리를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해볼까 다시? Angels of God. 자, 그림 보면 생각해. Angels of God 뭐였다? 사닥다리 올라갔다. Climb up. Climb up the ladder. 그죠? 다음에 이거 보자. 이거 예수님이야. 당나귀 탄 예수님이지? 당나귀 탄 예수님. 자 보자. Jesus with the last mission이야. 뭐 하실 거야? 마지막 미션을 가지고. 뭐를 향해서 가셨어? 십자가를 향해서. 자, for 이어서 향해서입니다. 마지막 목적, 궁정 목적이죠? For the cross 해봐, Jesus. 야, 누구시라고 이거? Jesus, 그죠? Jesus. With the last mission. Last mission for the cross. 어디로 가고 계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죠. 해봐, 시작. Jesus with the last mission for the cross. Rode the donkey. Ride의 뭐지? Ride의 과거가? 해봐, rode. Rode the donkey. Rode the donkey. Rode the donkey. Let's describe the picture once again, right? Jesus what? Jesus what? With the last mission for the cross. 뭐라고? Jesus with the last mission for the cross. 뭐랬다? Rode a donkey. Rode a donkey.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고 연습하는 거 많이 연습합니다. 자, 이제 목적 설명 동사, 이제 가다오다 동사 마지막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볼게. 여기 워커들 있어요, 워커들. 누구라고 이 사람들? Workers. 해봐,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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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workers without financial resources. 돈 없느냐. 돈이 영어로 어렵게는. 봐봐. Financial resources. 돈이 영어로 뭐라고? Financial resources. 가다 오다 동사는 뭘 한다? 수동태를 안 만들어요. 수동태를 안 만들어요. 가동태 만들지 않습니다. 자, 돈 없는 사람들이야. 돈 없는 사람들 해볼까? 뭐라고? 충분한 영어로. 충분한. Enough의 어려운 말은 sufficient. 해봐. Sufficient. 자, enough의 어려운 말은 뭐라고? Sufficient. 돈이 영어로 뭐라고? Financial resources. 해봐. Financial resources. 자, 감정은 뭐겠어? 그러면 감정은? 그치. Emotional resources. Emotional resources. 자, 내가 가진 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 Resources. 내가 가진 거 뭐야? Resources. 자, 그러면 지식은 영어로 뭐겠어? Intellectual. Intellectual resources. 그죠? 그 다음에 건강은 영어로 뭐야? Medical. Medical resources. Medical. Medical. Financial. Intellectual. 시작. Intellectual. Emotional, financial, medical, 시작. Intellectual, emotional, financial, medical, 시작. Intellectual. 자, 몸은 physical이죠. Physical resources. 아, 난 가진 게 몸밖에 없어요. 영어로 뭐야? I have physical resources. 뭐라고? I have physical resources. I don't have financial resources. 충분하니 뭐야? Sufficient. 충분한 뭐라고? Sufficient. So, 돈이 충분히 없는 사람들이야? Those workers without. 가지는 뭐야? With. 안 가지는 뭐야? Without. So, those worker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commuted. Commuted가 뭐랬죠? Commuted가? 통근하다. 통근했대. 어디로 통근해? 자, 직장이 뭐래? 직장? To their workplaces. 그죠? 뭘 통해서? 해봐. Through the tunnel. 자, 이 사람들 통근할 때 어디 간다고? 이리 들어간다고. 그죠? 이거죠? 한번 해볼게. 자,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 터널로 통근한다. 어디? 여기 끝에, 여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뒤에는 there 직장, 여기 직장이 있어. There workplaces, right? 직장이 있어서. 자, 묘사 한번 해볼게. 시작. 이거 뭐라고? Those worker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뭐 한다고? 통근한다. 왔다 갔다. Commuted. 어디에? To their workplaces. 뭘 통해서? Through the tunnel. 자, 그림 보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Those worker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Commuted to their workplaces, 그죠?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이 인도하셨죠? 해봐,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자, 아래에 있었어,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Jesus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자, 삼위일체의 특징이야. 삼위일체의 특징은 뭐야? 누구도 누구를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도 누구를. 삼위일체 이래. 성령 아래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 아래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또.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 밑에 있고 막 이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 특징은 누구도 누구를 군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자발적 순종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발적 순종. 사랑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도 누구를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힘의 논리예요. 뭐라고? 힘의 논리. 서로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야. 그 사랑은 삼위일체가 사랑인 이유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창세전에 계셨어 안 계셨어?
계셨죠? 그 사랑은 원래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누가 이렇게 뭐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 이렇게 해놨대. 그림을 이렇게 해놨대. 그리고 거기다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사랑이라고 써놨어. 무슨 말이야? 사랑은 말로는 되게 많이 존재하죠. 드라마의 주제잖아. 그치? 근데 사랑은 주변에 찾기가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왜 그래? 사랑은 태초 이전에 존재했던 거래서 그래. 태초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다 찾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 다시? 태초 이전에 이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 절대로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단. 이단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된다? 힘의 논리를 버려야 돼. 자, 힘의 논리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지배하면 힘의 논리야. 그러니까 나는 힘을 안 가질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뭐 돈 안 벌 거야. 이러면 안 되고,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하느냐, 힘을 가지고 섬기려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야? 힘을 가지고 여기 이거 봐. Under the guidance 그죠? 어디 갔다고? 성령 아래로 가신 거예요. 그죠? 성령 아래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 뭐라? Jesus under the guidance. 시작. Jesus under the guidance. Jesus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뭐래? Walked on the lake.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걸었죠? 그럼 똑같아. 여기 우리도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어디 밑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도. 성령님 밑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성령님 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린 더 들어가야 되지. 그지? 다음 거 가봐. Devil. 또 나왔다. 자, 나왔지. 보이지? With an intention. 보여 안 보여? 보이죠? Devil with an intention. 뭐지? 동원결이 여간첩 명사야. 동원결이 여간첩. Devil with an intention to devour those lost souls야. 자, 길을 잃은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고? Lost souls야. 방황하는 사람 영어로 뭐래? Lost souls야. 방황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냐? Devour. Devour 뭐죠? 삼키다야. 삼키다. 해봐. Devour. Devour. 에워. Devour. 동의어 뭐야? Swallow. Swallow. 자,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들은 어때? 막 방황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막 방황해서 불쌍하다고 말하거든요. 방황하는 영혼들은 불쌍하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방황하는 영혼들 어떻게 한대 지금? 마귀 밥이야, 마귀 밥. 뭐가 됐다? 이렇게 마귀 밥, 그죠? 마귀 밥. 뭐가 됐다? 마귀 놀이터. 마귀들의 식사터. 마귀 식당. 따라서 방황은. 누가 그랬다고? 방황은 큰 사람을 낳는데. 그래서 애들 막 이렇게 말한 들은 뭐라 그래? 저거 된통 당해봐야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러 가야 된다고, 겪어야 된다고 하잖아. 절대 겪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누가 그랬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야지 어떤 남자가 좋은지를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래서 뭐 속궁합도 맞는지 다 확인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저한테 되게 이쁘게 생긴 여자애인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만나봤는데 남자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랬거든요. 야,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봐서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알 거면, 그럴 거면 있잖아, 너 그러면 뭐야, 폐암이 나쁘기 위해서, 나쁜 걸 알기 위해서 안 걸려야겠네. 내가 그랬거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암이 나쁜 걸 알기 위해서 암이 걸려봐야 알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체험을 통해서. 나쁜 거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면 안 돼. 좋은 건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나쁜 거는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돼. 그죠? 나쁜 게 담배가게 써 있잖아. 폐암을 유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담배 피울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 하려면 하나님이 아니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기라고 한 건 긴 거다. 이렇게 가야지. 꼭 뭐야, 이 남자 어떤 남자가 좋은지 알기 위해서 나쁜 남자를 왜 만나? 이해가 안 가. 그죠? 어떤 남자가 좋은지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나쁜 남자는 안 만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암이 나쁜 걸 알기 위해서 암 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 방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방황은 뭐지? 마귀 밥이 되는 거야. 마귀 따라서 방황은 마귀 밥이다. 그 방황은 말씀을 순종하도록만 이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황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방황은 끊깁니다. 절대 안 끊어요. 담배 피면서 뭐야? 폐암 걸리지 걱정하지. 뭐 해야 돼? 뭘로만 끊을 수 있어?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대박. Devil with an intention. 자, 잡아먹으려는 의도가 뭐라고? Intention to devour. 시작. Intention to devour to those lost souls in that area. 뭐 한대? 여기에.
로브야. 로브가 뭐랬죠? 로브가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뭐처럼 돌아다녀? Like a lion. 뭐지?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자, 여기 앞에까지만 해보겠습니다. Devil. 의도를 가진 devil 뭐라? Devil with an intention. 어, 그치. 방황하는 영혼들을 잡아먹으려는. To devour the lost souls. 그치? To devour those lost souls. 그치? 어, in that area. 어떻게 한다? 마귀처럼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Your enemy with well-made strategy. 뭘 가지고 있어? 잘 만들어진 전략이야. Your enemy. Your enemy 뭐죠? 우리의 궁극적 원수는 누구야? 마귀. 그죠? 마귀가 뭘 가지고 있다냐? 잘 만들어진 전략 갖고 있지? 어. 따라가. 예수. 똑바로 믿자.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잘 만들어진 전략 갖고 날 공격한다고. 그냥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 이기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요. 14,000시간 정도 공부를 한대요. 학교에서. 그죠? 14,000.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4,000시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한대.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300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하더라고요. 주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마귀를. 절대 못 이기죠. 한국 학교에서 계속 14,000 공부하다가 그죠? 주일 학교 잠깐 와가지고 공부하는 걸로 이길 수 있겠어? 절대 못 이기죠. 다시 하자. Your enemy. Your enemy. 잘 만들어진 전략 뭐라고? Well-made strategy. 시작. Well-made strategy. 누구를 위해서? For the lost. 뭘 잡아먹으려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For the lost souls. 그죠? 어. Prowse야. Prowse. Prowse도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Prowse.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그죠? 돌아다닌다. 뭐처럼? Like a lion. 자, 애움 다 좋아. 자, 다음 거 보자. 근신하라 깨어라. 영어입니다. 영어. 근신하다 영어로. Be alert. 해봐. Be alert. And sober-minded. Sober,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가? Sober-minded, 해봐. Sober-minded. So, 이 sober가 술 취하지 않은 예요. 정신 쫙 차는 거. 해봐. Be alert.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그게 뭐야? Be sober-minded. 정신 똑바로 차려라. 뭐지? 근신하라, 깨어라. 자, 한국말하고 영어는 약간 다르죠? 자, 영어는 뭐야? 이게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Be alert 뭐라고? 항상 경계하라는 거야. 어디 마귀가 들어오는지 항상 경계하라는 거야. 해봐. Be alert. 아, 어디로 들어오나? 항상 경계하라는 거야. Be alert. Be alert. 보초를 서는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야. 하지 말고 그지? 보초를 서는 마음. 자, 그 다음 어떻게 해? Sober mind. 정신 똑바로 차는 거야. 해봐. Be alert. Be sober minded. Your enemy, the devil. 뭐야? 너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Prowse.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해봐. Prowse. Prowse. 돌아다닌다 뭐라고? Walk around. Walk around. 돌아다니기 뭐라고? Walk around. 안 돼. Walk around. 써요. Walk around. 돌아다닌다. 지금 돌아다닌다. 뭐처럼? 소리 지르고 있는. 그지? 소리 지르는 건 라이언처럼. 뭐뭐 하면서? Looking for someone. 누굴 찾는 거야?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자를.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떡해? 마귀가 와서 꽉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먹혀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죄에 먹혀버린 사람들. 자, 마귀의 입에 들어가면 누구만 얘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마귀의 입에 들어가면 누구만 끌어낼 수 있어? 목자만 끄집어낼 수 있어. 목자만. 목자 아닌 자는 끄집어낼 수 있어. 늑대가 끄집어낼 수 있어? 없어? 그지? 어. 하이에나 끄집어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양을 사랑하는 누구만? 목자만 끄집어내려 온 거야. 그래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누가요? 예수님 오셔서 뭐야? 마귀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 정신을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죠?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뭐 곰하고 사자가 물어가면 가서 입을 벌리고 잡아왔다 그랬죠? 그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결국은. 어, 이해되시죠? 계속 갑니다.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그죠? 어, 근데 마귀만 돌아다니냐? 그렇지 않아. 역대기 16장 9절에 마귀만 돌아다니냐? Spirit of the living God.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야.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부활의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죽임을 이겼죠. 하버, 공중을 운행하신다. 이 얘기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16장 9절인데 이 말씀 자 두 가지 외울 수 있죠. 자 요거 8절 요거 하고 우리 역대기 16장 오늘 외운 겁니다. 가볼까 시작. Be alert. Be sober minded. Your enemy the devil 뭐 한다고? Prowls like a lion. 어떤 lion? Roaring lion. Roaring lion. 뭐 하고 있는?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어떻게? 삼킬자를 찾는 거야. 해봐. Looking for someone. Looking for someone. 찾다가 뭐라고? Looking for 이거. Looking for 어디 있나? 하면서 이러고 다닌다는 거야. 자, 이게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게 영안이라도 이게 보여야 돼. 어디 있는지, 뭘 찾는지가 보여야 돼. 자,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요거 외우자.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찾으라네요.
하나님도. 자, 보자. The eyes of the Lord.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이, 그죠? 하나님의 눈들이죠? 눈들이, 하나님의 눈이. 뭐 하는데? Range야. 이게 돌아다니는 뜻이에요. 돌아다닌다. 돌아다녀, 이렇게 range. 그죠? 동그랗게 돌아다니신 거야. 하나님이 돌아다닌 거야. 창세기 1장처럼. 그죠? 깊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죠? 똑같아요. 돌아다니신 거,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봐봐. Through the earth. 뭐라, 뭘, 어디 돌아다녀? 자, 아까 얘는 봐봐. 아까 얘는 뭐야? Through the earth는 없죠? 그게 없어, 지금. 전체적인 게 하나. 얘는 그냥 구분구분이야. 구분구분.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동시에 임재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마귀는 전체적으로 임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장악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야. 그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잖아. 우리 뭐 이렇게 마귀들 보면 이렇게 뭐야, 단지 마귀 있죠? 여기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성황당에 있는 마귀 있고 뭐 나무 마귀 있고 이랬잖아. 그래서 그거 아는 거야. 마귀는 옴니프레센트 하지 못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닌 거야.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다. 마귀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마귀는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합니다. 아멘. 마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대? Through the earth야. 그죠? 전체를 다니신 거야. 전체에서 이건 뭐지? 마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죠? 하나님의 계심을 다니다가 봐봐. Strength 들어가다가 deal 하다가 뭐 하려고 이러시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 돌아다니셔요? 왜 돌아다니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해봐. Strengthen. 도스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그의 마음이, 해봐. Whose heart? 그의 마음이 are fully committed. Partially fully. 부분적 일에 완전하대. Fully야. Fully. Fully. 자, 임재를 부으신대요. 임재를 부으신대. 어떤 사람에게 임재를 부으신대? Fully committed이야. 해봐, 뭐라고? Fully committed. 오늘 수업 되게 중요한 수업이에요. 이 수업을 듣고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인생 끝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찾아야 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죠? 자,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fully committed 돼야 안 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뭐야, 성령 없이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 구주로 고백을 못 해. 근데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능력이 임하진 않지.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뭐, 어떻게 되니까?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뭐야?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가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살겠습니다고 말하는 자에게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걸 뭐래?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누가 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자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팔도 당신 거고, 내 다리도 당신 거고, 내 돈도 당신 거고, 내 명예도 당신 거고, 모든 게 당신 거입니다 라고 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끼는 자, 하나님도 아끼시고. 약간 그러죠. 왜? 이게 관계잖아. 진짜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다 되게 웃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 가나안인데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안 갔단 말이에요, 얘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결국은 말씀에 저항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죄의 열매가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죠? 그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사역의 핵심은 말씀사역입니다. 따라하자. 말씀되게 하는 거.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야. 그 말씀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이 말씀되게 그 말씀에 뭐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아멘. 뭐 하려고? 순종. 그래서 기도했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받는데 순종 안 하고 예배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야?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려 하면 하나님 내게 뭐죠? 능력을 주신다. 자, 순종은 어디까지 해?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가 줬어요? 예수님한테 보여준 거.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에게 뭘 줬지?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fully committed. 역대하 16장 9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애어보자. 시작.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
To strengthen those who are fully committed. Fully committed.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라고 나왔어요. 한국말에는. 근데 전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뭐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순종과 헌신이라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